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 그 북극성 3,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북극성 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프로그램에 일진 기능이 있습니다. 하루 운세를 보는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폼이 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에 뭐 이름을 아무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 홍길동 이래 가지고 남자 1977년 만약에 뭐한 8월 뭐 6일 시간은 뭐 술시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이 술시가 술 먹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저녁 7시부터 술을 먹어야 되죠. 그 전에 먹으면 낮술이 됩니다. 낮술은 취하면 정신 못 차리죠. 여러분들 혹시 술 드실 수 있으면 술시에 드십시오. 7시 이후에. 자, 요렇게 사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주도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를 넣어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일진 기능, 이제 하루 운세 보는 거, 그건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보이시죠? 만세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일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만세력 한번 딱 눌렸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4월달이라고 지금 돼 있죠. 요거는 이제 4월달 그게 돼 있습니다. 나 5월달 걸 볼래. 그러면 여기다 5를 딱 치고 여기에 파랗게 이렇게 돼 있죠. 5월달 딱 치고 여기 지금 파랗게 5돼 있죠. 예. 요 상태에서 요렇게 딱돼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5월달 만세력이 나타납니다. 나 6월달을 한번 보고 싶어. 6월달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6월달 해놓고 하면 돼요. 나 내년 1월달, 그럼 2022년, 여기서 날짜를 2022년 6월달에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나 궁금해. 딱 치면 2022년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든 여기 다 추적이 되죠. 2040년까지인가? 이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요거 2021년으로 하죠. 2021년 6월 달로 해가지고 그럼 요거가 어떻게 돼 있어? 보기를 한번 눌리면 이제 요런 식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여기에.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편에 여러분 이제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요 부분에 이제 여러분 전화번호나 뭐 이름 이런 걸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요맨 밑에 맨 밑에 보면 이제 여기에도 여러분 전화번호나 이름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광고로 해가지고. 요맨 밑에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따가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일진 하루 운세를 볼때 그럼 요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2011년 6월 달 달력 1, 2, 3, 4, 5, 6에 돼 있어요. 그럼 그 달력에 2021년 6월 달에 이제 1월 1일은 경진일이에요. 경진일. 요거는 이제 음력이에요. 음력이고, 2일은 신사, 3일은 임오, 4일은 요거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일진인데 이게 그 사람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이제 일진 이 프로그램에 그게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넣으면 이렇게 딱 사주를 한명 넣으면 이 사람의 나쁜 운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이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좋은 운은 뭐할 필요 없죠. 뭐 사람들이 뭐 좋은 거는 다 좋아하니까. 근데 나쁜 운을 저희들이 일진에 여기 프로그램에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나쁜 운을 이제 그날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일 생겼다 그러면
그날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운 나쁠 때 일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도대체 뭐 가지고 봤는데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천동지충 그리고 공만 가지고 그 일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표시하는 게 천지동은 동, 천지합은 합, 천지충은 충, 천동지충은 지, 공망은 망 이렇게 이제 글자를 표시해 놨어요. 어디 표시해 놨습니까? 난잘 모르겠는데 요 17일 날딱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돼 있죠. 요 공망 날이에요. 여기 18일 날도 뭡니까? 망돼 있죠. 그리고 29일 날에는 지, 천지충, 지도 있고 망도 있고 같이 겹치는 날이죠. 이렇게 따블로 치면 더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뺨을 한대 맞은 거하고 두대 맞으면 양 사이드로 맞으면 이게 더 아프죠. 두대 맞은 게. 그래서 이게 따블이 되면 이런 더안 좋다. 이사가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이제 모임, 행사 이런 날은 다 무조건 나쁜 날은 피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30일 날망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사주를 넣어야 됩니다. 사주를 넣어야만이 만세력으로 물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를 넣으면 여러분께 나오고 다른 사람 사주를 넣으면 다른 사람의 일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도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의 좋은 점이 이런 게 자동으로 탁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린트가 됩니다. 제가 프린트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린트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종이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 이렇게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죠.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제 망, 지, 충할때 이제 그 도장을 찍어 놨죠. 여기에. 요거는 이제 빨간 도장, 여기는 까만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요 글자가 뭐라는 게 조심하면 좋은 날. 요렇게 이제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1년 거 같으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종이로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아까 전에처럼 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다가 도장을 쾅쾅쾅 찍어줘요. 예, 찍어주면 이제 보기가 쉽죠. 아, 요날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절 같은 데서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요때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 또 누가 이제 이사나 뭐좀 중요한 날짜 잡을 때 요날만 피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수술 이제 그날 잡고 어쩌고 그러는데 수술 날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날 잡아도 의사 스케줄이 안 되면 뭐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잡으면 이제 나쁜 날을 한 달에 보통 한 5일, 6일 정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요 날만 피해서 하시면 막 무난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꼭요 날이 좋다. 의사 스케줄이 안 되면 수술 그날 못 하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도장을 아까 찍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빨간 도장, 파란 도장 찍은 도대체 이거 뭐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고무인이에요. 고무인. 아니요, 좀 크니. 자, 요게 이제 고무인이거든요. 고무인. 요거는 이제 4,400원. 한 개가 될때 4,400원 주고, 요게 글자를 썼어요. 조심하면 좋은 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장법이나 뭐 스크랩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찍은 거고, 요거는 11,000원인가? 10,000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년도장이라 해가지고, 한번 잉크 넣어놓으면 뭐한 몇백 장 찍을 수 있어요. 고고고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제가 이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을. 근데 요 도장밥에 사용하는 색깔은 검은색, 그다음에 청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럼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청색,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 사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도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홍색, 붉은색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색. 그러면 어떤 사람 사주를 딱 봐가지고 검은색이 맞는 사람한테는 요거는 이제 검은색 도장이에요. 검은색으로 조심하면 좋은 날에 꾹꾹꾹 찍어주고 붉은색이 맞는 사람한테는 붉은색을 꾹꾹꾹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파란색이 맞는 사람한테는 파란색을 찍어주면 자기한테 맞는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찍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자, 그러면 그 맞는 색깔 그건 언제 배우는데? 뭐나 몰라.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체질 보는 것도 우리가 그 동영상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거 이 프로그램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100시간 공부하는 이제 동영상을 무료로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USB로 담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다 사실은 강의가 돼 있는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이제 금체질이에요. 금체질. 여기에 적혀 있죠? 이 사람의 체질은 금체질.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체질 설명하는 거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색깔이 맞다는 거 그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체질 제가 한번 눌려보죠. 자, 체질을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시작할 때 여기서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요 사주가 아까 무슨 체질이랬죠? 금체질이라 그랬죠. 예, 금체질. 요 글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체질 4부터 시작하죠. 예. 금 여기 금체질 두분 하면 바뀝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체질 두분 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다돼 있는 겁니다. 똑같다고 제가 쓴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금체질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럼 요거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체질이니까 이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거 당신의 체질은 금체질입니다. 뭐 이제 행운을 가져주는 거는 목과 수고 뭐 숫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서 방향 자기한테 좋은 방향 이러는데 색깔 좋아하는 색깔 당신한테 좋아하는 색깔은 청색, 초록, 연두, 하늘색. 여기 청색이 들어가죠. 여기 청색이 들어가죠. 예. 자, 당신한테 좋아하는 색깔, 이제 금체질에 좋아하는 색깔, 청색, 여기 나오죠? 내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그거, 청색 여기 나오죠? 보셨어요? 예, 청색, 초록색, 연두색, 하늘색 등의 봄의 색깔처럼 청순하고 발랄한 색을 상징하는 푸른색 계열이 자기한테는 잘 맞다. 몸에 장식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만세력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아까 전에 여기에다가 찍어주라 그랬습니다. 요, 망, 이렇게 글자 적힌 거 있죠? 여기, 망, 지,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사주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기 그게. 그러면 여기다가 도장 찍어줄 때, 아까 청색이 좋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청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빨간색보다는 청색 도장을 아까 조심하면 좋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문장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드셔도 돼요. 여기 이제 도장 찍고 뭐 이쪽에도 이제 여기 공막날 자, 여기 공막날, 여기 도장 조심하면 좋은 날 해가지고 찍어주면 됩니다. 방금, 제가 여기 했듯이 꼭꼭꼭꼭. 왜?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찍어주면, 요때는 중요한 날을 피하면 된다. 중요한 약속들 피하면 우리가 별일 없는 게운 좋은 겁니다. 막운 좋다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금등이 떨어지고 땅에서 뭐 돈이 솟아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별일이 없고 탈 없는 게 그게 바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돼요. 예, 그리고 비가 오면 소풍 안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서 뭐 비가 오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집에서 비 맞을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일진 볼때 도장 찍어주는 게 키포인트다. 그럼 이 도장은 어디서 사느냐? 인터넷에서 고무인
예, 공무인 제작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드시고 잉크는 문방구 가면 이제 다 팔죠. 네, 그래가지고 꼭 스탬프로 찍어줘도 돼요. 도장법으로 찍어주세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